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카이 진학 교육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관학교 면접 그리고 입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명원재 전략 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그 내년도가 이제 2025년도죠. 6사 85기 분들을 위해서 면접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주고 좀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보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1차 시험 합격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제는 면접과 체력 검정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니까 그거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보다 이제 15년 전에 육군사관학교에 70기로 입교를 해서 이제 생도 생활과 군 생활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제 군 생활 양력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소대장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군 생활할 때는 여기 정원과장이라고 적혀있죠. 정원과장이라고 돼 있는데 육군 각 야전부대에서 장병들 대상으로 뭐 국가관이나 시사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문장교 역할을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소위 중위 대위 때 이제 정문장교 역할을 하고 소위 때는 아니죠. 네, 중위 대위 때 이렇게 정문장교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 용산 국방부에서 이제 중앙매체 기자들 있죠. KBS, MBC, 뭐 조선일보 이런 신문 방송 매체들 기자들 대상으로 육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보장교 역할을 했습니다. 뭐 국민들이 또 육군의 입장이나 또 육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군 신뢰도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공보장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양력은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그리고 시사안보 주제에 맞춘 뭐 대변인 역할 이렇게 지금 중점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여러분들께 이 주제에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매우 많다는 얘기니까 한번 강의 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지인용이라고 해서 육사의 교훈을 상징하는 거겠죠. 이런 것들도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 각자의 그 생도 생활을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생도 생활상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해군, 공군 출신의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면접 그런 걸 담당해 주실 거고요. 크게 국가관 안보관과 그리고 인적성, 가치관, 뭐, 그리고 외적 자세, 외적 태도와 자세 면에서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줄 예정입니다. 자, 이거는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작년도 합격생들 이렇게 모습입니다. 자, 육사 2차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월 2일부터 진행이 되고요. 자, 요거 뭐 간략하게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예전에 15년 전에 육사 면접시험 보기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1차 시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. 1차 시험이라 하면 그때 언수회, 지금이라 말하면 국영수죠. 국영수 과목에서 뭐 월등하게 좀 높은 점수를 냈다 그러면은 가산점 같은 거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.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1차 시험 때 좀 점수가 높았다 근데 면접 점수나 체력 검정 점수가 조금 안 좋았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왜냐면 그걸로 커버를 하셨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1차 시험도 좀 간당간당하게 붙었는데 뭐 면접 체력 검정도 그렇게 월등하게 잘 본 건 아니다 그래도 수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평가 배점이 존재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면접 시험 비중 점수가 640점입니다 전 사관학교를 통틀어서 640점이면은 공군사관학교가 650점이거든요. 그 바로 밑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해사 국간사보다도 면접 점수 비중은 월등하게 높습니다. 이 말인즉 과거에는 제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영수 잘하는 애들 위주로 뽑자. 공부머리가 좋으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군인다운 그런 품성은 만들어주겠다. 이런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성적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이 가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지금 육사의 기조는 그리고 육군의 기조는 군인을 이제 희망하는 적성이 우수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전에는 없었던 학교장 추천이나 뭐 이런 우선 선발 제도가 생겼던 것도 그 이유인데요. 학교장 추천받을 정도로 학교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이제 가가지고 또 뭐 품성 같은 것도 올바를 게 그렇게 보일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 적성과 품성이 우수한 친구들 대상으로 군인을 만들어 주겠다.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면접을 매우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면접 시험은 총 7개의 분야로 돼 있는데 AI부터 뭐 종합판정까지 돼 있죠. 여기서 뭐 학교생활 자기소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동기서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될 거고 구술 면접이란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사 안보 이슈나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필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체력 검정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섯 개 종목이 있습니다. 회사, 공사, 국간사는 뭐 세 개 종목이 있죠. 오래 달리기, 팔굽혀펴기,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있는데 육사만 다섯 개 종목을 차별적으로 지금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20m 왕복 오래 달리기는 왔다 갔다 뛰는 거 있잖아요. 찍고 오는 거. 요거는 합불 기준을 적용한다는데 꽤 기준이 엄격하므로 여러분들 틈틈이 한번 체력 관리도 좀 병행하면서 면접을 준비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이 썼던 지원 동기서에서는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. 그러니까 왜 일반 대학 안 가고 사관학교 갔는지, 그리고 뭐 관심도가 어떻게 되는지, 진짜로 얼마나 원하는지,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사회적 차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뭐 천안함 뭐 정쟁박물관 뭐 이런 데 한번 가봤냐, 얼마나 국가관이 함양돼 있느냐, 그리고 생도생활 하면서 어떻게 지낼 거냐, 전공 뭐 할 거고 병과는 뭐 선택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장기생활을 하고 싶느냐,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에 대한 기틀을 일단 다져놓는 게 중요하고, 여기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답변 태도를 교정을 해줄 겁니다. 자, SWOT 전략으로 지원 동기서를 잘 작성해서 요거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면 되겠죠. 자, 총 8개 단계로 학원에서는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. 면접을 이제 대비를 할 건데, 인적성, 가치관, 그리고 지원 동기, 진로 포부 같은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문적인 시사 안보 주제들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. 특히 8단계 보면 이제 방위산업 발전, 군의 전문화 방향 등 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어려운 주제들도 있겠죠.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서 돌발 질문에도 대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자, 1:1 기본 소양형에서는 이런 주제로 다룹니다. 제가 이제 가상의 면접관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본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봉사활동, 동아리활동, 리더십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겠죠.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 1:1로 스스로 코칭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, 군임순환형은 시사 안보 주제들을 총 8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준비를 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1:1로 개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제 제 생각도 물론 중요하긴 하고 여러분들 생각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아, 저분은 저렇게 생각했구나, 나도 이러면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요런 방향으로 답변하겠다, 이런 식으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군임순환형으로 이렇게 시사 안보 주제를 다룬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지원 동기서죠. 뭐 지원 동기서 물어봤던 내용 토대로 당연히 면접관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구술 면접 내용인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자, 준비를 10분 동안 하고 이제 실제로 구술을 5분 동안 합니다. 이제 평가 요소는 이렇게 돼 있는데, 뭐 평가 요소는 뭐 좋은 말만 써 있죠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베이스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느냐, 요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이슈들 가운데서 조금 선별해가지고 신문 사설을 이제 주도록 합니다. 보통 뭐 지금까지는 조선일보에 이제 유용원 기자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뭐 국방부 있을 때도 출입 기자로 왔던 분이셨.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? 예, 그 기자님께서 쓰신 신문 칼럼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,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다룰 예정이고, 어쨌든 그런 신문 이슈가 되는 신문 사설 하나를 주고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말할 건지 10분 정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줄 겁니다. 뭐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뭐 요거는 정답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의 찬성 반대 의견의 논리적 근거가 뭔지 요런 거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느냐, 요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구술 면접도 이렇게 있는 쭉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그러나 제시되는 질문 및 질문들은 사정학습 필요하거나 특정 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, 이렇게 적혀 있죠.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요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쭉쭉쭉 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, 논리적으로 전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본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산 관련 신문사설이었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산 이슈가 되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. 뭐 K방산 한 단계 도약했다, 무기 수출 뭐 최대 뭐 매출액 찍었다,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그걸 많이 홍보를 했는데, 이렇게 한 해에 이슈가 됐던 시사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평가 요소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대응하는지,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면접관이 제시하는 돌발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면접관이 제시한 돌발 의견은 내가 예를 들면 방산에 대해서 뭐 K방산 이렇게 확대되는 걸 찬성합니다. 뭐 국익에서 도움도 됐고 어쩌고 뭐 논리적 근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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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라고 이제 면접관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? 그럼 면접관님이 이걸 딱 듣다가 근데 제가 듣기를 뭐 알기로는 방산이 너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정신이 멍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.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은 확고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? 반대 의견에 대한 논리적 근거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이런 돌발 의견에 대해서 아, 면접관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의도가 어쩌게 되고 그 논리적 근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 차이 보이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겠죠. 뭐 BTS 뭐 입대하느냐 마느냐, 뭐 지금은 다 입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뜨거운 감자였죠.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구별돼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반대 의견의 논리적 근거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. 왜냐? 돌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함께 면접을 진행해 주실 주정평가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, 뭐 소위 중위 대입대 각종 지휘관 직책에서 중책을 이제 역임하시고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. 저보다 훨씬 군생활 더 오래 하시면서 뭐 군생활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더 여러분들께 올바른 인사이트를 충분하게 깊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요 강의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작년에 주정님께서 이렇게 면접을 담당하시는 모습이고 군임 토론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셨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마지막으로 뭐 면접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태도로 답변하는지 이게 포인트 관건이 되겠습니다. 뭐 즉답하기보다는 약간 좀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게 좋겠고 작은 목소리는 절대 내면 안 되겠죠.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니까. 자, 그리고 모르는 질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질문을 요청하라 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. 좀 전문용어 한번 써볼까요? 한일 뭐 군사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지소미아가 뭔지 시사안보에 평소 관심이 없었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테지만 모르겠죠. 그러면 거기서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.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지소미아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바가 없지만 대신 그 뭐 한미동맹이나 한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 질문 요청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질문에 집중해야겠죠. 물어봤는데 예? 뭐라고요?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히 감점 요소가 되겠죠.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질문 이제 면접관 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진짜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최대한 들었던 내용 토대로 왠지 한미동맹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한미동맹의 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까? 라고 요 최소한 되물어보는 이런 자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만약에 뭐 실패한 경우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면접관님께서 자, 수능 공부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뭐 평가원 등급이 안 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?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.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면접관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이 아닙니다. 당연히 요거를 뭐 극복한 과정이 중요하겠죠. 뭐 평소에 수학을 3등급 맞았는데 이번에 5등급 맞았다.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므로 극복담 또한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어야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답변 가용 시간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겠죠. 너무 장황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. 단답형으로 네, 아니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하는 것도 안 되고요. 뭐든지 적절한 템포가 중요하고요. 이거는 이제 면접 코칭 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두 가지 식으로 답변을 해야겠죠.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독도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. 이렇게 시작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올해도 뭐 주요 전사석지에 한번 다녀보면서 한번 좀 이제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한번 좀 고양시켜보고,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도 면접 때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겠죠. 여기 가봤는데 뭐 순국선열에 위대한 뭐 희생정신 느낄 수 있었다,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. 작년도 이렇게 상황이 있었습니다. 올해도 진행할 거고요. 자, 이상으로 여러분께 이제 육사 면접에 관련된 프리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공사 출신의 전문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므로 2차 합격의 그 올패스 그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